김밥.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맛있네요. 맛있어요. 또 먹어요? 지금 밥첫끼 먹었는데요. 뭐래요? 점심 때 먹었잖아요. 아, 그거는 바나나죠. 그거는 그냥 바나나 조금 먹은 거잖아요. 그게 밥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기본 김밥도 오늘 김밥 그랬었나? 2,500원대만 자꾸 기억하고 있나 봐요. 오늘 다시 보니까 3,500원이더라고요. 기본인데. 김밥 한줄다 먹었어요. 한줄다 먹었어. 너 오늘 두줄 샀지롱. 입술 너무 빨갛다. 감사해요. 그냥 립스틱 기존에 쓰던 거 오래돼가지고 버리고 아까 하나 새로 샀거든요. 그러면서 발라봤는데 너무 빨간 것 같아. 저는 연한 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이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냥 이렇게 볼 내가 육안으로 볼 때랑 이렇게 화면상 좀 다르네요. 진하다. 립스틱 딱 요만큼 들어있거든요. 딱 요만큼 들어있는데 얘가 18,000원이에요.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여자들은 그런 고민 엄청 할걸요? 자, 이 색깔이랑 이 색깔 다르고 이 색깔이랑 같은 주황인데 또 달라. 매번 갈 때마다 아주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버리고 그냥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연해 보이는 거. 원래 립스틱 같은 것도 빨강도 그냥 빨강이 있고 조금 연한 빨강 무슨 이름이 되게 많단 말이죠.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 확실히. 또 립스틱도 한두 가지를 섞어바르면 좀더 예뻐요. 발색이 좀더 이쁘게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가 두 개를 사고 싶었는데 하나는 그냥 포기했어요. 립스틱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는 포기하고 그냥 하나만 사. 근데 안 지워진다고 했는데 안 지워지는 게 아니고 지워지는데? 환불해요. 이거 지금 테스트 아까 한번 여기 발라봤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지워지는 게 정상 아닐까요? 이게 막그 뭐지? 화장 지우는 거 이게 마스카라랑 보면 안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쓰지 않고 지워질 수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지. 여자들은 그런 고민 진짜 많아요. 근데 유독 좀 립스틱이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냥 이런 거나 볼터치는 이제 진하게 안 하니까. 근데 이건 좀 뭔가 고춧가루 색깔 나는 것 같아. 김치 빨간색. 귀여워.